울진해양경찰서는 동해 전 해상의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28일 9시부터 2월 1일 오후 6시까지 5일간 발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28일부터 주말까지 동해안 해안가와 해상을 중심으로 최대 순간풍속 시속 90km 이상 태풍급 강풍과 함께 최대 7m의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울진해경은 조업선과 다중이용선박에 대해 조기 입형을 권고할 계획이며 또 원거리 조업선박의 안전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해양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최근 너울성 파도로 인한 연안 사망 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며 월파와 추락사고 위험이 있는 방파제와 갯바위 등에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방 다다닥 하는 거는 조금 더 무서울 것 같은데. 상당히 위험한 곳입니다. 예전에 여기 안전 가드레일 같은 것들도 다 지금 훼손이 되어 있는 상태고 보강 작업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테트라포트도 많이 더 깔고 있고요. 울진군에서는 지금 낚시객을 위한 부분이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 이제 더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날은. 한편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특정 시기의 기상악화와 자연재난 등으로 같은 유형의 안전사고가 반복, 지속해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되는 경우 관심과 주의보, 경보 단계로 나누어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사고를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울진방송 단신이었습니다.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